전통음악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주재근 박사님 모시고 강의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여러분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주재근입니다. 2020년 논장판에 여러분들과 만나가지고 우리 한국 전통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저 또한 아주 흥분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 2020년 논장판의 주제인 한국 음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우리 국악은 한국의 전통음악은 상당히 어렵고 또 재미없는 음악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재미있게 하면 이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참신하고 창의성 있고 재미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이 오후에 값진 시간이 돼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우승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PT 네. 그 지금 보이는 그 화면에 싸이하고 또 BTS가 있는데 제가 이 싸이 하면은 그 강남 스타일로 유명하잖아요. 사실 강남 스타일의 싸이가 우리 국악하고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여기까지 보고요. 이 싸이가 강남 스타일을 그 어디서 녹음을 했냐면 미국에 가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미국 가서 녹음하기 전에 저희 국립과학원 창작단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 음악을 다 하고 난 뒤에 새벽까지 작업하고 난 뒤에 이제 가서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왜 가지? 라고 했더니 그 뒤에 바로 강남 스타일이 이렇게 떴는데 사실 우리 싸이하고 저희 국립국악원하고 국악하고 해서 우리가 런던 올림픽에 우리 국악으로 응원가를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 아까 봤던 장소가 바로 경복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에서 아주 재밌게 작업을 했었고 또 그 BTS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어떤 음악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을까요? 아마 모든 음악이 다 좋은 곡으로만 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 아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장단도 거기 들어가 있고 또 우리 탈춤의 한 요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아이돌을 보면서 이 나른한 오후 시간에 한번 이 재밌는 영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 전통음악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네, 여기까지 보고요. 네, 그 BTS 이 음악을 들어보면 아마 우리 조금 우리 음악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아는 분들은 덩기덕 궁도로 하는 그 이 국거리 장단이 소개가 됐고 또 얼수라고 하는 우리 그 추임새도 들어가 있고 또 봉산탈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우리 한국 음악의 어떤 이런 재밌는 요소들을 넣게 되면 아 이런 것들이 바로 세계적인 음악이 되고 또 재밌는 어떤 이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만들어가는 작품에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악을 뭔가를 활용하게 되면 곧 여러분들이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많이 이제 보는 것들이 야 정말 노래방 많다. 그리고 한국 애들은 이렇게 회식을 하게 되면 다 노래방 가서 18번을 하나씩 다 부르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전국 노래방에 3만 2천 곳이 있는데 아마 이것이 그 전 세계적으로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은 바로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음악 프로그램들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1980년부터 시작을 해서 KBS의 전국 노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주말에 일요일 날 낮에 12시에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한 것은 전 세계적 방송 사상 유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은 대중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만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서 많은 스타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이 노래자랑, 그러니까 KBS의 노래자랑뿐만 아니라 각 라디오 방송에서도 전화기를 붙들고 노래하는 민족은 아마도 이 우리 한국 민족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지금 우리 국악계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송소희 양이고, 그래서 이 송소희 양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국 노래자랑에 데뷔해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죠. 또 그 요즘에 이제 그 대세라고 볼 수 있는 송가인, 그래서 미스트롯의 송가인의 배경에는 왜 노래를 잘할까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이 우리 음악의 DNA가 차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판소리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음식으로 치게 되면 아주 구수한 청국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던 구수한 맛을 잘 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노래하더라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악적 역량을 키워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KBS의 그 전국 노래자랑에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몽골이나 하는 많은 그 외국인들이 참여를 해서 노래도 부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오늘 참여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좋은 곡들이 꼭 논장판뿐만 아니라 저런 TV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나가가지고 좋은 상을 수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 왜 유독히 한국 사람들이 노래하고 또 춤에 이렇게 음악적 재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시연을 보니까 중국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인 그 진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 1800년 전에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당시에 우리 조상들, 한국 민족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저쪽 그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그 한반도 지도인데요. 맨 위쪽에 부여, 그리고 고구려, 그리고 지금 경상도에 해당하는 동해,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에 해당하는 이 변한, 진한. 그래서 이런 우리 모든 민족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떻게 또 특이하게 또 그걸 설명을 했냐면, 길을 가면서 늙은이 젊은이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래를 불러 하루 종일 노래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이 우리 민족은, 한국 민족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는 데는 수천 년 동안의 갈고 닦음이 오늘날의 그 한류를 이끌었고, 그래서 BTS와 그와 같은 세계 스타들이 배출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배경에는 사실 그 우리가 노래가 그 개인의 어떤 능력도 있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먹고 있는 음식이라든지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산천 자연들,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아마 그런 것들이 한국인의 예술적 특징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한국에 온 지 적어도 한 2, 3년, 많게는 수년이 그렇게 됐을 텐데, 아마 그래서 이제 반은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속에서는 아주 놀라운 어떤 재능들이 이번에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예술이 뭐냐면 세계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문화재, 음악, 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중요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이 된 게 바로 종묘제례악입니다. 그리고 세계 인류 무형문화에서 유산에서도 제일 먼저 지정이 된 게 종묘제례악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경복궁도 가보고 창덕궁도 가보고 독수궁도 가봤을 텐데 종묘를 가신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종묘라고 하는 것은 왕이 기거하는 곳이 아니라 역대 왕들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 바로 종로 상가에 있는 종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종묘에서 매년 한 번 그 제사가 열리게 되는데 5월 첫째 주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코로나 때문에 10월 달로 연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한국의 정말 제일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종묘와 종묘제례악을 볼 수 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저거 한번 보게 되면 다른 어떤 거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그 종묘제례악을 이야기를 하는가 할 텐데요. 그래서 한번 관련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그 이 종묘제례를 잠깐 이제 그 음악적으로 좀 이렇게 좀 보신 분들은 아, 음악이 참 느리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종묘제례악은 역대 조선 왕들의 제사 음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서양에서 장례 음악, 장례 미사 음악을 레퀴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음악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기능적으로 음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이 빠르거나 극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음악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묘제례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적인 음악보다는 의식적인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의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역대 왕들의 제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하고 음악도 빠르지 않게 그래서 천천히 하게 되고 거기에 춤도 아주 정성스럽게 하는 것들이 특징이고 노래 또한 이 왕실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엄 있고 어떤 그 존엄하게 이제 부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음악과 노래 춤이 다 어울려진 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을 바로 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는 뮤직, 댄스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뮤직, 댄스, 보컬이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국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과 국과 반찬을 같이 먹는 것처럼 이 세 가지가 함께 하는 것이 공통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그 아까 그 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번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빠르고 재미있는 리듬과 어떤 랩 같은 요소를 하게 되면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종묘제례악에서 이렇게 느린 음악 그리고 아주 장중한 음악 그리고 이 위엄 있는 춤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종묘제례악에 관심 있게 보시면 그 유튜브를 통해서나 국립국악원 자료실에서 보면 종묘제례악에 대한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보는 것만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고국에 돌아갔을 때 한국의 종묘제례악을 내가 한번 봤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엄청난 본인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어서 이 판소리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판소리는 종묘제례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정이 된 세계 무형문화유산인데 아마 세계에서는 많은 그 노래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오페라도 있고 독일 가곡, 이탈리아 가곡, 뭐 프랑스 가곡도 있고 또 중국의 노래, 일본의 노래 베트남의 노래 뭐 각종 다 있는데 우리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한 사람이 사설을 갖고 자기가 춘향이도 됐다가 또 방자도 됐다가 월매도 됐다가 그러니까 1인 수십의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떨 때는 소리로 어떨 때는 설명도 하면서 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서 종합예술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하는 장면 한 보면서 한번 이 판소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 전형적인 어떤 이 형태, 노래하는 형태를 판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이 즐겨 들었던 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민들의 음악은 궁중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숨겨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험을 떨게 되는데 이 서민들이 즐기는 것은 그냥 내가 슬프면 슬프다. 그리고 내가 좋으면 좋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그런 것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또 그런 것들의 내용들을 우리 그 소리로 그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 300년, 40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전통 국악 중에서 판소리를 좋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판소리 사실 사설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한문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일반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소리 사설을 좀 재미있게 풀어내고 그런 어떤 음악적인 특징들을 모아서 현재는 창작 판소리라고 해가지고 많이 불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그 수군가 그러니까 판소리의 토끼와 그 또 이 별주부에 관련된 그 소리를 수군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대목을 갖고 현대판으로 패러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그 난감하네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한번 어떻게 전통 판소리가 또 현대적으로 다시 재창조되었는지를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이 판소리가 왜 생명력이 있냐고 하냐면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1800년대, 1900년대 때,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20년대 때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감수성에 얼마든지 가사만 바꿔가지고 우리의 그 흥적인 요소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재미있게 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판소리의 사설 그러니까 우리의 판소리는 총 지금 다섯 마당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춘향이와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인 춘향가가 있고 또 흥보와 놀보에 관련된 흥보가가 있고 또 지금 방금 그 토끼와 자라와 관련된 이 수군가가 있고 또 심청이와 관련된 심청가가 있고 또 중국의 그 삼국지연의를 바탕으로 한 그 적벽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도서관에서 이렇게 사설을 이렇게 쭉 보고 그 어떤 그 내용들을 현대적으로 그러니까 재즈나 또 다양한 요소를 하게 되면 되게 재밌게 되고 또 우리는 이렇게 이 하나의 어떤 사설을 보게 되면 극으로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춘향 역할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몽룡 역할을 하고 또 변사또 역할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재밌게 누구는 소리를 하고 누구는 춤을 추고 누구는 음악 연주를 하고 하면 되게 재밌는 어떤 이 음악 콘텐츠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판소리뿐만 아니라 또 이 민요를 갖고 또 많이 하는 게 있는데 민요의 그 우리가 이제 경기민요 하면 아리랑이 있고 남도민요 하면 조금 이렇게 굵직한 뭐 육자백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있는데 우리 서도민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그 흥행했던 애니메이션 노치마 정신줄에 그 이 음악도 약간 우리 국악을 그러니까 우리 민요를 현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현대화를 했는지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네, 여기까지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 국악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넣고 보시면 좋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 닐리리아 팀도 있고 어울림 팀도 있고 올포원도 있고 하는데, 그 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러 그 판소리, 민요, 또 종묘제례악, 그걸 갖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음악에는 이 강강술래라고 하는 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우리 1800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노래뿐만 아니라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이거는 서울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라남도 저쪽 끝에 그 진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춤을 갖고, 이 춤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서양적으로 발레처럼 아주 멋있고 우아하게만 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놀이할 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춤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강술래입니다. 네, 이것이 그 강강술래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강강술래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그 한국의 초등학교의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면 이 강강술래는 이제 거의 다 배워요. 그래서 그 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재밌기 때문에 아마 그 전국적으로 그 배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춤적인 걸 또 활용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음악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댄스적인 어떤 그 안무를 또 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의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이 서민들이 즐기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우리가 남사성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양의 그 서커스 유랑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회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마 우리 한국 문화 체험하게 되면 야외에서 풍물놀이, 농악을 많이 볼 수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거기서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이 번화놀이도 누군가가 하게 되면 되게 멋지게 또 이렇게 작품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서양의 서커스와 같은 남사당 놀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처용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무용은 궁중무용하고 민속무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무용에는 우리 강강술래도 있고 또 여러 춤들이 있는데, 그 궁중에서 하는 것을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정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정제 중에 이 대표적인 게 초용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코로나19와 같은 이제 이런 그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없애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예전 궁중에서는 이런 초용무를 춤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용무라고 하는 것은 다섯 명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의상을 보게 되면 청색, 흑색, 녹색, 흰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다 이 남쪽, 북쪽, 서쪽, 동쪽, 중앙들을 이렇게 상징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근데 초용무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면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내가 재밌게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 초용탈과 같은 가면을 쓰거나 또 봉산탈, 우리 그 이제 지방에서는 이 탈춤들이 많이 치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탈춤에 여러 가지 그 가면들이 있습니다. 그 가면들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하면 또 재밌는 컨텐츠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그 가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판소리는 아까 우리 서민들이 많이 즐겨서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가곡 같은 경우에는 조선조 시대 때의 그 지식층들이 할 수 있는 조선조의 선비들이 즐겼던 음악이 바로 가곡입니다. 그래서 이 선비들은
자기가 학문을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잘 수양하는 것인가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서 자기의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이 대나무나 소나무, 국화, 난초를 그리면서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비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가곡의 그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 혹은 또 자연을 보면서 아, 그 이 좋은 어떤 경치를 노래로 만들어야 되겠다. 시가 그래서 그 시조시를 바탕으로 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한번 그 들어보고 가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떤 음악인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네, 여기까지. 그 지금 들어봤듯이 세상에서 가장 느린 음악이 바로 이 가곡입니다. 그 이 지금 노래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조금 우리 국문학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아실 텐데 동창은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이렇느냐 살에 긴 밭에 언제 갈려 하느니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곡을 전체 부르는 시간이 몇 분이냐면 12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거를 요즘에 랩으로 하게 되면 10초도 안 걸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음악이 가지고 있는 정형성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이 왜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느린 노래를 부르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자연과도 많이 좀 그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의 어떤 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뾰족뾰족한 산이 있는데 우리 같은 우리 그 한국의 산들을 보게 되면 완만한 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빠르게 할 필요도 없고 저걸 보면서 아주 자기 마음을 수양하는 어떤 그러기 때문에 뭐 너무 빠르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요즘에는 이제 그 빠른 거가 대세이긴 하지만 역으로 느린 음악을 갖고 여러분들이 뭔가 재밌게 또 만들어 보면 그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세계 무형 문화유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우리 대표적 아리랑을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음악의 특징은 뭐냐면 선율은 하나지만 이 노랫말이 수천 곡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고 또 지역마다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서울 지역마다 조금씩 그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음악을 만드는 데 사용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음악에 있어서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음악은 그러니까 서양 음악에서의 도는 그냥 도 하나만 딱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도 하는 그 떠는 그 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음을 그냥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좀 이렇게 특징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냥 떠는 것 위에 하는 그 이렇게 태성하는 그래서 음을 끝에 가서 이렇게 내려트리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한국 음악에 되게 좀 가깝게 들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장단이 있는데 그건 뒤에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그 농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에게 사물의 장구라든지 꽹가리 그리고 소고춤도 좀 추어보고 강강술래도 좀 추어보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다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해서 상당히 그 좀 아쉬움이 남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음악과 춤, 노래가 함께하는 종합예술이 바로 한국음악이고 국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각 조별로 팀원들이 있는데 팀원들마다
각자 이렇게 해서 하나만 그냥 똑같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춤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담당하고 또 이 의상도 담당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재밌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여러 콘텐츠들을 보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 논장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그 국악방송에서 하는 대한민국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우리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우리 전통음악을 갖고 현대화된 공연 콘텐츠로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홍보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국악방송에서 하고 있는 21세기 한국악 프로젝트의 공연 이제 프로그램들을 한번 보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음악의 가장 큰 특징이 다른 음악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우리 음악에는 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은 서양 음악은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같은 경우에는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이렇게 딱 그게 고조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거리 장단, 새마치 장단, 또 가장 느린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또 도들이, 타령, 엄모리 여러 종류 그 장단만 하더라도 수백 개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단을 넣게 되면 우리 한국 음악의 거의 90%가 그 특징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한번 이 장단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국립국악원에서 노래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단이 무엇인지라고 하면 이 노래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그 대표적인 우리 한국 음악의 장단에 대해서 노래로 이제 풀어봤는데, 그러니까 점점 그 빨라지고 또 점점 더 흥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이 BTS의 아이돌 같은 경우에도 덩기덕 궁드러러 궁기덕 궁드러러하게 했던 것들이 이 우리의 국거리 장단을 이 구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국악스러운 멋을 어떻게 살릴까라고 고민이 있을 텐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장단을 잘 활용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음을 떨어주는 요성이라든지 또 음을 꺾어주는 태성,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또 우리의 음악은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뭐와 함께 간다고요? 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춤 사이를 같이 또 써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초용무라든지 어떤 그런 춤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가면이라든지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올해 논장판에서는 우리가 한국음악을 주제로 하는데, 이 한국음악에서의 이제 우리 차별화 특징적인 것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의 전통적 원형 요소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참신성이 합쳐져 가지고 정말 좋은 콘텐츠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꼭 우리 여기 논장판뿐만 아니라 그 다음 여러 어느 곳에서든지 방송이든 또 여러분들이 장기 자랑할 때 한번 보여주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아마 올해 이렇게 논장판에 참여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향후 10년, 20년 또 큰 성인이 됐을 때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우리 한국 음악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어떤 팁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재근 박사님의 강연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저도 그동안 몰랐던 우리 한국 전통음악의 매력에 대해서, 또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또 세계 속에 우리 한국 음악이 얼마나 주목받을 수 있는지, 네, 뭔가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 점이 좀 궁금했는데 박사님께 지금 물어보고 싶다, 여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각 방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셨나요? 네, 이 점은 내가 좀 질문을 해보고 싶다. 우리 조가 주제를 정하는데 이런 점은 좀 고민이 돼서 박사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다 하는 점 있을까요? 네, 자유롭게 있습니다. 저기 몇 번 방일까요? 2 연수실인데요. 닐리리안가요? 네. 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가 가고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닐리리아 팀의 이은정이라고 하고요. 궁금했던 것이, 저희가 주제가 한국 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현,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직접 하는 게 좀 점수에 있어서 영향이 비중을 많이 차지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까 한국 음악의 특징은 노래와 춤과 음악이 함께하는 종합 예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마도 그냥 노래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춤적인 사이가 되면 훨씬 더 좋은 점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닐리리아 충분한 답변이 됐을까요? 후속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또 궁금한 게, 지금 굉장히 이 세타가 보니까 언택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꼭 이 퍼포먼스가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그래픽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라던가 아니면 캐릭터라던가 이런 걸로 해도 괜찮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 상황이 사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대면을 못하고 각자 방에서 이렇게 있는데 꼭 언택트로 해도 또 재미있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시대에 또 나올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닐리리아 후속 질문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팀 중에서 이런 건 좀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다 하는 분 있을까요? 네, 우리 타이안 아리랑 팀. 네, 들리나요? 네. 네, 들립니다. 네, 박사님에게 그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예. 그 아리랑에 대해서 지금 그 설들이 한 10가지가 있고 그래서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아랑의 어떤 전설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이 아리랑 하는 것 구음 그게 이제 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뭔가를 흉내낼 때 그 하는 용어를 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 없는 그냥 우리 흥겹게 얘기할 수 있는 그냥 아리랑 이제 그런 어떤 의미에서 아리랑이라고도 붙여졌다라고 하는 설 등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고 아직 정설 아리랑은 뭐다라고 하는 것은 학계에서는 아직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네, 사람은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왜냐면 대만에서 아리랑은 한국인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아스포라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19세기 이후에 러시아라든지 또 일본이라든지 남미라든지 많은 곳에 나가게 돼서 그 사람들이 고국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떠나온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아리랑이고 그래서 자기 이렇게 이제 대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한국인은 아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그 매칭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참가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네, 지금 물어보시고 주제를 선정하는데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을까요? 질문하고 싶은 분? 네, 전통 음악에 대해서 이건 정말 궁금하다. 네,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이제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께 우리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어떻게 흘러왔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신 우리 주재근 박사님께 여러분 여기까지 들리도록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